여러분, 그, 요즘이 그 구정, 구정 연윤조, 어, 지금이 그 오전 10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서부터 리딩을 해나갈 차례인데요. 안나 카레니나에서 톨스토이는 이와 같은 사상들을 가족의 삶에 적용하였다.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가정적인 관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마도 톨스토이 가장 유명한 모든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닮아 있다. 제각기 불행한 가정은 그 나름대로 불행하다 일 것이다. 안나 카레리나는 세 가정, 오블론스키, 카레닌 및 레빈의 이야기들을 엮어간다. 소설은 오블론스키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에선 참을성 많은 돌리가 그녀의 다정하며 방탕한 남편 스티바이 부정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가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안에서 돌리는 소설 속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서게 된다. 대조적으로 스티바는 비록 결코 악을 바라진 않지만 재산을 낭비하고 자신의 가족을 등한시하며 그리고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 스티바가 상징하는 것은 아마도 악은 산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들이 매 순간마다 내리는 조그만 도덕적 선택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스티바인 누인 안나는 뻣뻣하고 현실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정부 강요인 알렉세이 카렌닌의 아내로 그리고 어린 소년 세리오자의 어머니로 소설을 시작한다. 그러나 안나는 자신을 낭만적 소설의 주인공으로 상상하여 스스로 장교인 알렉세이 프론스키와 사랑에 빠지도록 한다. 그녀의 남편에게서 오직 취향만을 보도록 훈련하고서 그녀는 결국 브론스키와 살기 위해 그와 그녀의 아들을 떠난다. 소설 전체를 통하여 톨스토이는 사랑에 대한 낭만적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 그 자체인 것으로 동일시하는데 우월한 종류의 사랑, 즉 훌륭한 가정들이 편안한 사랑과 전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안 나는 그녀의 남편과 자식을 버리는 데 대한 양심의 고통을 겪으며 거의 미친 상태 그리고 현실과의 완전한 격리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을 발전시킨다. 그녀는 마침내 기차 밑으로 뛰어들면서 자살을 하고 만다. 그녀가 삶에 대해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자각은 오직 그녀가 철길 위에 누워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그것은 스스로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돌리의 누인 키티와 관련한 것으로 그녀는 처음에 자신이 브론스키를 사랑한다고 상상하지만 그때 진정한 사랑은 그녀 가정의 오랜 친구인 콘스탄틴 레빈에 대해 가진 편안한 느낌이었을 느낌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구애, 결혼 그리고 가정의 평범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며 삶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존재를 다듬어 나간다. 소설 전체를 통하여 레빈은 죽음에 직면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의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다. 비록 이런 의문들은 결코 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들은 레빈이 자신의 가정과 일상의 일에 전념하면서 올바르게 살기 시작할 때 사라진다. 그를 창조한 톨스토이처럼. 레비는 지식인들의 체계들을 위선이며 삶의 복잡함을 껴안을 수 없다고 여긴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카레니나에서 공의 윤리학은 특정한 사람들의 적용되는 시간을 초월한 원칙들이 문제가 될수 없다는 사상을 전개한다. 오히려 윤리학은 감소성에 의존하며 평생을 통하여 특정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특정한 상황들로 발전된다. 톨스토이의 추상성들에 대한 특수성의 선호는 종종 그의 사상의 특성으로 묘사된다. 종교적 신념 안나 카레니라를 완성하자마자 톨스토이는 깊은 존재적 절망감에 빠지며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에, 나의 고백에서 묘사하고 있다.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보통 사람들의 신앙에 감명을 받고서 종교에 귀의하였다. 처음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러시아 종교에 몰두하였으나 그는 신속히 그것과 모든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속속들이 왜곡한 부편단체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임을 발견하고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무기력한 두려움을 극복한 뒤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의 나머지를 그의 새로운 신앙을 발전시키며 전파하는 데헌신했다 그는 1880년대 초기에 그의 세 편의 긴밀히 연관된 작품들, 교리적 신학의 연구, 1881년에 지필, 보금서의 합일과 해석, 1884년에 지필,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집필하였다 그는 후일, 1893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및 많은 다른 논문들, 논문들 및소 논문들을 집필하였다.간단히 말하면 톨스토이는 모든 성례를 성례들, 모든 기적들, 삼위일체, 영원불멸 및 많은 다른 전통적 종교의 강령들을 거부하였으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산상설교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라고 여겼다. 그는 구약성서, 성서민 많은 부분의 신약성서를 거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어를 연구한 뒤에 자기 자신이 교정된 복음서 버전을 창작한 이유이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가 일컫는 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오직 삶에 대한 진실한 설명에 도달한 현명한 사람이었다. 톨스토이라는, 톨스토이가 말이죠. 톨스토이는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진실한 설명에 도달한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즉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톨스토이는 예수라는 인물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도달는 현명한 사람이다. 아, 이렇게 이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 종교적 의리의 거부는 안나카레니나에서의 자신의 경량과 두드러지게 대조되는데 그곳에서 종교는 교리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전통적인 형태들로서 보여지고 있다. 1901년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 당하였다. 이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뭐냐면 은 이것도 어, 결국은 그 카톨릭의, 카톨릭의 하나의 분파입니다. 어.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라는 거는 어, 전통적인 카톨릭과 아주 유사합니다. 카톨릭의 하나의 분파라 해서.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그 개신교하고는 달라요. 어, 그리고 카톨릭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카톨릭과 흡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톨스토이 과거 수십 년간이 그리스도교 다섯 가지 신조를 강조했다. 화를 내지 말라, 정욕을 갖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 악에 저항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욕을 갖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이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섹스와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섹스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섹스라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할 수도 있는 반면에 순고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 두 사람의 남녀가 이래 각가지 이제 그 어떤 그 스토리를 겪다가 정말 그 극단적인 일을 맞이해서 서로가 야, 우리 둘이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그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서 하는 섹스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은 뭐 부부간에 이렇게 이세를 만들기 위한 섹스 이런 거는 뭐 어, 좋은 의미의 섹스죠 긍정적이고 어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를 순고하다고 할까 그 정도의 그 좋은 의미의 섹스지만 내가 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요즘에 그 스카일라이프 어 내가 한동안 TV 시청을 안 했었습니다 한동안 TV 시청을 안 하고 인터넷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스카이 라이프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이제 TV도 보고 보거든요 어, 내가 모니터는 어 컴퓨터 모니터는 27, 27인치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TV는 그 요즘에 나오는 그 휴대용 모니터라고 있어요 13인치 짜리. 그러니까 모니터보다 컴퓨터 모니터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죠. 그래서 그 13인치 짜리 이제 그 휴대용 모니터로 TV를 보는데 그래서 요즘엔 그 스카일라이프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인터넷만 했는데 TV를 전혀 안 보고 인터넷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스카일라이프에 스카이라이프, 가입해가지고 인터넷도 하고 TV도 봅니다. 근데 그스카이라이프 TV에 이렇게 TV를 틀어보면, 그래서 채널을 막 이렇게 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섹스 어, TV가 나와요. 그, 그, 이 성인, 성인 방송 그 TV가 나온다고 하죠. 거기는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이제 섹스 방송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입을 안 했어요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성인 방송에 나오는 섹스는 정말 역겨운 섹스입니다 어? 아무 스토리도 없이 그냥 남녀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옷 후를 벗고 이렇게 껴안고 섹스하는 거야 정말 동물적인 섹스죠 여러분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좀 뭐한데, 예전에 그 섹스 비디오라는 거, 크게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한두 번은 호기심에, 서 호기심에,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누구든지 한두 번은 봅니다. 보다 보면, 은 야, 이 섹스야말로 이게 참 혐오감이 든다. 역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요즘에, 요즘에 그 누가 섹스 비디오 봅니까? 안 보잖아요. 처음에 그게 나와 가지고서는, 응? 처음에 그 섹스 비디오가 유통될 때는 호기심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엔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혐오감이. 그,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되다가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스토리와 여, 연관이 돼서 남녀가 눈이 맞고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섹스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무런 스토리도 없이 그저 만나서 후떡 벗고 이제 섹스만 바로 돌입하는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 혐오감이 든 거야. 근데 이 정욕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욕이 아껴도 되겠지만 정욕이란 걸 무조건 정욕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종족이 번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자, 자손을 자 잡고 나서 어 이렇게 인류의 이 세상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 무조건 정욕을 갖지 말라 이건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 대한 무정, 무정한 무정함은 간대에게 영감을 준 교리로서 악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한 방법, 특히 폭력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톨스토이는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정부와 그들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폭력의 위협에 의존하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톨스토이를 처음에 얘기할 때뭐 아키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키니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아키 뭐 니스트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병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투표나 법정의 호소함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그는 그러므로 자신의 유언을 작성하거나 심지어 유익한 사업들에도 저작권에 의하여 확보된 로열티들을 사용할 때에 상당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톨스토이는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톨스토이는 약속들을 포함하여 맹세들에 반대하는 명령을 자신의 초기 작품으로부터 각색한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미래를 아는 것의 불가능성, 그러므로 사전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위험이 그것이었다. 정욕에 반대하는 계명은 결국 그로하여금 완전한 금욕 이상을 어, 이상으로 자신이 아내를 살해하는 남자에 관한 어두운 중편 소설인 "그의 크로이체 소나타에 대한 후기에서 제안하도록 이끌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그들의 억지스러운 관계를 걱정하면서 거부하였다. 그의 가장 극단적인 사상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톨스토이는 그리스도교를 정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니게 되는 등불과 비유하였다. 그것은 인류가 영적으로 진보함에 따라서 언제나 새로운 도덕적 영역, 영역들을 밝히며 언제나 더 높은 이상들을 드러낸다.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의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정욕을 갖지 말라. 응? 이건 잘못된 거죠. 아껴드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욕이란 것은 우리가 종족 보존을 할수 있는 근원이 뭐겠어요. 정욕이 있으니까 이 인간이 이 종족 보존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톨스토이도 소설가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겠는데 역사상 훌륭한 문학 작품, 시, 음악, 미술, 뭐 이런 그 예술 분야가 훌륭한 예술 예술 작품이 탄생된 이 근원에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거죠. 밑바탕에. 우리가 그 음악이 이 클래식 음악도 보면 말이죠. 클래식 음악 뭐 협주곡, 오케스트라와 진행되는 협주곡, 그다음에 뭐 오페라 이런 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 남녀의 사랑을 그 담고 있는 그런 그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남녀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근본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사랑이라는 게 전, 진짜 뭔가? 육체 관계가 없는 정신적인 사랑만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이, 이 인류의 역사상 그 수많은 예술의 수제거리가된게 결국은 남녀간의 사랑이다고죠. 그럼 남녀간의 사랑의 근원은 뭔가? 남녀간의 사랑의 근원이라는 게 결국은 이것은 정욕으로 귀결될수 있다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아주 순고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아주 추잡한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전번에 바로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양쪽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게 아주 그 추잡하고 못을 그런 면도 있지만 아주 아름답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내가 할수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정욕을 갖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어, 잘못된 얘기다. 좋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톨스토이 말기, 그러니까 노년기죠. 톨스토이가 노년기에 어땠는가. 이것을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톨스토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톨스토이가 노년, 노년기, 인생의 노년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나카리네나 이후 톨스토이 소설문학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 있을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도덕적 이야기들을 썼는데, 1885년에 기록된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1882년에 기록된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아일랜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가 세계의 문학이 아는 한 가장 훌륭한 이야기라고 다소 지나치게 칭찬했던 1885년에 기록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 토지가 필요한가 등이다.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톨스토이는 현실주의적일 현실주의, 뿐만 아니라 매우 교훈적인 소설을 썼다. 이들 작품들 중 일부는 멋지게 성공하였으며 특히 1886년 기록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사소한 것들에 낭비되었음을 점차 깨닫는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는 중편소설이다. 1898년에 작성된 신부 세르지오스는 톨스토이 자아 비판으로 여겨, 여겨질 수 있는 것으로 성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성자는 의식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오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해준다. 거대한 성인으로 여겨지지만 세르지오는, 세르지오스는 자신의 명성이 근거없음을 깨닫게 된다. 꿈으로 경고를 받고서 그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소박하며 기품 있는 여자를 찾기 위해 몰래 탈출한다. 마침내 그는 그가 아니라 그녀가 성자이며 참된 성자는 자기 자신이 일상적인 선함을 의식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임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톨스토이가 그의 초기의 위대한 소설들의 시작으로부터 자신이 개종 후에 옹호하던 사상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1899년 톨스토이는 그의 세 번째로 긴 소설인 부활을 출판하였다. 이 부활도, 이 부활이란 그 톨스토이 소설도 이게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는 그의 로열티를 받게 봤던 종교적 분파인 두호보르의 캐나다로의 이주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라태안 귀족인 드리미티 데클루 도프루는 배심원으로 나갔다가 피고를 알아보는데 창녀인 가수사 마슬로바를 그가 과거에 유혹한 적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녀를 범죄적 삶으로 내몬 것이었다. 그녀가 시베리아,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은 후에 그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그리고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소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대화에서 그녀는 그의 위선에 대한 비난, 대비나는다 과거에 당신은 나로부터 쾌락을 찾았으며 이제 당신은 나로부터 구원을 얻으려 하는군요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를 고부한다 그러나 소설이 끝나가면서 네클루 도프는 마침내 그가 톨수토이적인 진리들을 특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에 따라 대한 어리석음을 이해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성취한다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들이 교회와 법률 제도를 풍자하고 있다. 톨스토이 개종은 그에게 예술에 관한 한 권의 책과 여러 편의 논문들을 쓰도록 하였다. 때때로 그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그가 언제나 주장하던 사상들을 표현하였지만, 또한 때때로 그는 자기 자신이 초기 소설들과 양립하지 않는 사상들을 지지하였으며, 초기의 것들을 거부하였다. 1898년에 기록된 예술은 무엇인가에서 그는 참된 예술은 특정한 경험에, 즉, 명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념에 의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매우 구체적인 느낌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돌스도의 시각에서 높은 예술성을 가진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실제적 경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예술이 영리 모방으로 또 필요된다. 이 구절이 참먼 건데, 봅시다. 또한번 읽어 봅시다. 높은 예술성을 가진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실제적 경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예술이 영리한 모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걸 읽어 보면 어떤 그 얘기가 생각나느냐면은 이런 얘기했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이런 그 서양의 격언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다른 사람을 이제 모방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로 나가는 밑바탕이 된다고 그러죠. 모방은 모방은 창조로 나가는그 원천이 된다 이런 얘긴데 여기서도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예술성을 가진 그런 어 작품들은 자기가 실제 뭐 그렇잖아요 톨스토이가 어떤 뭐 소설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 소설 스토리가 바로 그 톨스토이가 인생에서 겪은 얘기냐? 그렇지는 않단 얘기죠. 자기가 겪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 훌륭한 예술을 모방해, 모방한 그런 그, 그것을 모방을 토대로 어, 쓴 그런 작품들이 그 훌륭한 소설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훌륭한 소설이다 해가지고 꼭그 소설을 쓴 소설가가 직접적으로 인생을 그런 그 인생을 경험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쓴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므로 그것들을 사실상 그러므로 그것들을 사실상 전혀 예술이 아닌 위조된 작품들이다. 톨스토이는 더욱이 참된 예술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며 이는 주어진 작품들이 청중을 물들이는 도도, 도덕적 감각력에 달려있다. 대본의 인정된 대작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대한 소설들을 포함하여 모조이거나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톨스토이는 칭송의 목적으로 문학작품 중에선 실러와 위그와 디킨스의 작품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 죽은 자의 집과 성서의 요셉 이야기 등을 선별했다.책에 시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후배 작가들로는 안톤 체오프와 막심 고리키 등이 있었, 있었으며 여기서 보면은 도스토예프스키 응? 도스토예프스키 그다음에 안톤 체오프 막심 고리키 이런 사람들도 다그 훌륭한 문학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훌륭한 그런 예술가들이거든요.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톤 체오프에 대해서는 그의 표현, 표현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체오프의 드라마에는 냉담하였으며 어느 유명한 재담에서 한 번은 체오프에게 그의 희곡이 셰익스피어의 것들보다 훨씬 조잡하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도 참그 너무나 유명한 문학가죠 톨스토이 만년의 작품들에는 또한 풍자극 이 풍자극이라는 것은 이제 1900 년에 쓴 것인데 살아있는 시제 그리고 농부의 삶에 대한 비참한 희곡 이것은 이제 1886년에 쓴 건데 어둠의 힘을 포함한다. 그의 사후에 수많은 출판되지 않은 않았던 작품들이 빛을 보게 되었으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중편 소설. 이것은 이제 1904년에 쓴 건데 하지 무라트로서 톨스토이 초기 소설을 연상케 하는 갑가스에 대한 훌륭한 작품이다. 아, 톨스토이 조상, 아, 톨스토이 이제 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쟁과 평화 떡밥과 관련하여 쿠드조프가 톨스토이 가문 조상설까지 돌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쿠드조프가 딸만 5 명을 남기고 일손자 마트베이 톨스토이가 물려받았다 해서 레프 톨스토이는 쿠드조프의 이중 애증, 이중손이라는 잘못된 속설까지 있는데 결론부터 쓰자면 쿠드조프는 레프 톨스토이 조상이 아니다. 레프 톨스토이 할머니는 코르차코프 어, 어, 공작 가문 출신 펠레게야 톨스토야 백작 부인으로 쿠두조브의 딸 프라스코비아 톨스토야가 아니다. 톨스토이 가문은 14세기 발트 지역 리투아니아에서 발원한 귀족 가문으로 꽤 후손이 많은 편이다. 푸드조프의 진짜 위증수는 이반 톨스토이의 백작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헛소문이죠. 사실은 뭐 전혀. 그런데 하여튼 이 톨스토이 가문은 14세기에 그 발트 지역. 여러분 요즘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발트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시간에. 그래서 발트 지역에 이제 발트해 지역에. 리투아니아.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제 국명이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는 그 리투아니아 이런 데가 전부 그 러시아, 아, 예속한, 러시아에 속해 있었는지 하여튼 러시아 유성국이었었는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독립을, 독립을 했는데, 어, 만약에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먹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승리를 하면 다음 타자는 누군가? 다음 타자는 이제 발트 지역이 된다고 하죠. 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크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 집어먹으면 다음 표적은 이제 발트 해외 국가들이다. 발트의 삼국이다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조상은 발트 지역의 리투아니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음. 레포 톨스토이 직계 조상의 간략한 가문 역사를 쓰자면, 17세기 러시아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 로비치 시절부터 톨스토이 가문은 국내관, 궁정 고관, 군인 등을 지냈고.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 시절 어, 레프톨스토이 현조부 표르트 안드레예비치가 여러 활약으로 백작사기를 획득하고 가문의 가문의 중시, 중시조급 조상이 됐다 이후 예카테리나 일세를 옹립해 공신이 됐지만 이바노세의 후손 안나 이바노버 나가 아, 등극하자 고조부 이반 페트로비치와 나란히 1포대 자기와 재산이 박탈됐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현 조부보다 빨리 병사여 가문의 유치가 닥치기도 했지만 증조부 안드레이 이바노비치 시절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가 즉위하며 자기와 재산이 복구됐고 조부 일리아 안드레이 예비치는 해군 장교와 근위병으로 활약했고, 준장으로 퇴역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 그 톨스토이 할아버지는 해군 장교와 근위병으로 활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장으로 퇴역했다. 그러니까 별 하나죠, 별 하나로 퇴역했다. 아,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 일리치는 조부 일리아 안드레 예비지 장남으로 1812년 전쟁에 참여하여 훈장을 얻고 중령 중령 퇴직고. 카잔 주지사를 지냈다. 이 1812년 전쟁을 내가 바로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간 게 이제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그 러시아를 집어먹으려고 했던 게 이제 1812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에도 1812년 서곡이라는 그런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곡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바로 이 1812년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집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에에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도로 이제 퇴각한 거죠. 그래서 이 러시 러시아와 이 전쟁을 벌인다는 건요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독일의 히틀러도 이 소련을 집어먹으려고, 러시아를 집어먹으려고 들어갔었잖아요. 응. 소련을, 소련, 소, 그때 당시 소련이었었는지 하여튼 뭐 러시아였었는지 자꾸지근에그렇다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그러다가 그악독한 그, 그 히틀러도 러시아를 다 평정하지 못하고 이제 말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히틀러가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략하려는 그런 어 뜻을 이렇게 참모 장군들한테 얘기하니까 장군들이 전부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뭐 프랑스도 집어먹고 폴란드도 집어먹고 뭐전 유럽을 다 거의 다 집어먹었지만 러시아를 쳐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러시아를 집어먹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강행을 했다가 결국 그런 불행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러시아를 쳐들어간다는 게 위험하겠냐면은 러시아라는 건 말이죠. 워낙 그 영토라는 게 아무리 얼음 땅이라 하더라도, 북극의 얼음 땅이라 하더라도 그 영토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러시아 영토를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주에 걸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 잘못 쳐들어갔다는 그 엄청난 그 넓은 영토 때문에 참 지리 멸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사일을 날리고, 어, 첨단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그 현대 전쟁이 첨단 미사일이 날아가는 날아다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건 보병이다. 이거예요. 보병이, 보병이 직접 그 적지의 영토를 밟고, 그 적지의 수도에 국기를 꽂아야 최종적으로 승리가 확인되는 거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병이 그 러시아의 영토를 밟고, 어, 모스크바 크레몰린 궁에 국기를 꽂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선 러시아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러시아 영토가 넓기 때문에 쳐들어갔다간 진짜 어? 지리 멸렬, 어? 헤매고 많은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어, 이제 문제고 너무나 영토가 광활하다. 아시아에 걸쳐서 유럽까지 이렇게 뻘쳐놓는 거다. 너무나 영토가 광활하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요 겨울에는 너무 춥다는 거 어? 북극지방이니까 겨울에는 뭐 사람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추위가 지, 지속이 된 거고 또 러, 그렇다 해서 러시아가 뭐 러시아도 여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름이 있는데 여름에는 또 어떻냐 이 러시아 그그 그 영토가 말이죠 이 진흙 흙게이 진흙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괜찮은데 이 땅이 녹는 여름이 되면 말이죠. 이 진흙에 파묻혔기 파묻히기 때문에 보병도 뭐 어, 얼마 전진하면 이 진흙 때문에 어, 더 이상 전진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하겠어요. 뭐, 뭐 탱크니 뭐니 뭐니 이런 군 장비들이 진전할 수가 없다.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이 진흙에 파묻혀서 어. 꿈쩍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재미 본 사람들은 없, 없어요. 그 악독한 히틀러도 러시아를 쳐들어갔 쳐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패망의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고. 그 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 신소리 땅땅 치던 나폴레옹마저도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이제 재미를 못 보고 퇴각했다고 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이 얼었을 때 쳐들어가야 되는데 예, 땅이 얼었을 때는 겨울에 쳐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겨울에 쳐들어가면 또 엄청난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아,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추위에서 전쟁한다는 게참 그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땅이 녹는 여름에 쳐들어가자니 이 러시아 땅이 전부 진흙벌이 된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도 굉장히 광활하고 또 겨울은 너무 시, 극심한 추위가 되고 그 땅이 얼어 땅이 녹는 여름이 되면 진흙벌이 된다 오도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재미본 나라가 없어요. 톨스토이의가 볼컨스키 공작 가문은 여러분 지금 저 38분을 경과했습니다. 요거 이 부분만 읽고 어그도록 하겠습니다. 공작 가문은 톨스토이 신가보다 더 명문가이다. 가문의 기원은아 그러니까 톨스토이의가는 폴세도의 친가보다 더 명문가, 명문가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름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가문의 기관은 7,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리코비치 가문과 치리니 고프스키 가문의 후손으로 러시아 전통 귀족 중에서도 성골급으로 치는 초명문가이다. 성골급. 성골이라는 건 말이야. 신라시대 우리나라 그 신라시대의 최고 상류층을 성골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 톨스토이 의가는 그렇게 러시아의 최승리층층의 사람들이었다 고요 볼론스키 가문의 성은 과거 영지 블록화 강에서 유래하여 13세기부터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톨스토이가 물려받은 야스나야아 폴라냐는 의증조부 육군 소장을 지는 세르기 페트로비치 공작이 구입하였으며 의조부 니콜라이 세르기 예비치는 예카테리나 2세 시절 고관을 지냈다가 좌천돼 영지에 정착했고, 외동 딸, 마리아 톨스타니아 톨스타의 백작 부인을 낳았다. 딸이 두살 때에 아내가 사망하지만 평생 재혼하지 않고 딸 하나만을 열심히 길렀다고 한다. 톨스타의 의주부는 당시 러시아 귀족과 달리 상당한 지식이 인라서 어, 프랑스 문화와 볼테리에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프로 도고, 이탈리어, 영어, 수학, 물리학, 경제까지 학 가르치고 자신의 식물원과 원의 연구를 하면서 생활을 마쳤다고 한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주가 죽고 얼마 후에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를 만나 결혼하고 톨스토이 가문은 외가 재산을 몽땅 물려받아서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그 톨스토이 외가 쪽이 상당히 그 명문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가집 의조부가 죽고 얼마 후에 그 톨스토이는 그 명문가 톨스토이의 가문에 에, 에 여자를,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일가 재산을 그 몽땅 상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가. 에. 예조부 죽고 얼마 후에 톨스토이 아버지 니콜라이를 만나. 아, 결혼하고 톨스토이 가면은 예가 재산을 물려, 몽땅 물려받아서 부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가 직접 그 재산을, 예가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이 아니고 톨스토이 아버지가 톨스토이 아버지가 그, 어, 이렇게 명, 명망가 집안의 딸하고 결혼하게 됨으로써 어 톨스토이 아버지가 그 이가 집 이가 집의 그 명문가 이가 집의 재산을 톨스토이 아버지가 이어받게 됐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뭐 아버지가 그렇게 그가 명문가 이가 집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톨스토이도 어 부유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42분을 경과했는데 요번은 이곳으로 끝맺 끝맺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영지, 야스나야, 폴리나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